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동화 읽어 드릴 건데요. 제목은 천둥 번개를 키는 머누리란 이야기예요. 읽어 드릴게요. 어느 9월 할머니, 나는 양반, 내게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김생원은 걱정되어 며느리에게 불렀습니다. 아가 몸이 안 좋는가? 얼굴 위치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면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시집 온 후로 번개를 한 번도 키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난또 무슨 일이라고? 야 근처에 있니? 마 놓고 번개를 끌거라. 제 번개는 너무 센 걸요? 허허허. 얼마나 센지 어디 보자꾸나.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세요. 김생원은 며느리의 행동이 우스웠지만 며느리 말대로 문고리를 꼭 붙잡았어요. 펑펑펑 방귀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김생원이 문고리를 잡지 않았다면 하늘로 날아갔을지도 몰랐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놀란 김생원은 화가 나서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는 휘청거리며 친정으로 가다가 감나무 아래에서 서 있는 9명의 비단 장수를 만났습니다. 비장장수들은 맛있게 익은 감나무를 먹고 싶었지만 감이 너무 높이 모든 곳에 열려 있어서
하지만 끌컥끌컥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며느리가 감히 따주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여자인 당신의 감을 따겠다면 비단과 당나귀를 모두 주겠소. 좋아요. 만약 제가 감을 따지 못하면 어른들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겠어요. 며느리는 9개의 비단과 당나귀를 가질 생각하자 신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엉덩이를 감나무 밑에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방귀를 뀌었습니다. 방귀 소리에 감나무가 막 흔들리며 감히 비 오는 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란 비단장 뜻은 할 말을 잃고 있는 사이에 며느리는 비단과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아내를 뒤쫓아온 남편이 이곳을 보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청동 같은 방귀도 다쓸 때가 있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비단과 당나귀를 끌고 오는 며느리를 보고 김생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생원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복방귀를 뀌는 며느리야, 이제부터 눈치 보지 말고 시켜 방귀를 뀌거라. 네, 오늘은 제가 청동 방귀를 뀌는 마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